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사용자가 저자 정보를 수정해서 그것을 전송했을 때 그것을 받아서 반영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also update proces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과 아주 깊게 관련되어 있죠. 자, 요거를 처리하는 부분을 우리가 구현해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framework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routing 한다라고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는 조건문을 통해 라우팅하고 있지만 프레임워크들은 이걸 조금 더 세련되고 편리하게 해줍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이 부분은 update underbar process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저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create process를 카피해서 거의 비슷하니까요. update로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여기 also에 있는 이 insert를 update로 바꿉니다. update also 그리고 set name은 물음표, 콤마 profile은 물음표 그리고 where id는 물음표라고 해서 첫 번째 자리에는 이름, 두 번째 자리에는 뭐 profile 세 번째 자리에는 post id 값이 들어와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수정이 끝난 다음에 auth page로 리다이렉션 하면 끝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름은 당연히 update로 바꿔야겠네요. 이렇게 바꿨고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blackDew를 제가 대문자로 그다음에 develop 퍼스 뭐라고 할까요? 빅 데이터 디벨로퍼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블랙듀로 내용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